부모가 아닌데도 사실은 우리는 피가 서로 섞여 있지 않는데도 내가 당신의 현재의 그 시간대를 받아들여 줄게요. 원래 나는 그 기준이 아니거든요. 근데 내가 당신이니까 인정해 줄게요. 그때 인간은 가장 잘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느끼거든요. 아, 이 사람이 내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을 받아들이네. 인정해 주네. 그 수용성이 상대방을 변하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인 건 확실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템포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건 우리가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나의 우주를 계속 살 건지의 그 시점에 온 것 같아요.